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코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짜놓으면 여러 가지의 운영을 빨리 할수 있다는 거죠. 어디 뭐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신속하게 빠르게 그 다음에 자동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 하면요. 제가 기존에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이걸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가총액 거래 금액, 이거 4번. 들어가 보시면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이 있어요. 1번 누르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디폴트가 20개를 출력하는 건데, 시장 랭킹을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1등부터 한번 보시죠. 1등이 비트시니까,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부터 시가총액과 거래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 이 색깔이 자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고, 이게 24시간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니라 이건 이제 거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로 표시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거의 한 155조 정도 되고요. 하루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 양이 17조, 18조 정도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건 거죠. 재밌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이렇게 USDT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은 5조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거래되는 것은 21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동화 시 얘는 이제 1등부터 20등까지 그냥 이렇게 나래비 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나래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SDT처럼 거래가 아주 활발한 애들을 빨리 찾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기 전에 이게 잘못됐죠.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죠. 다시 이걸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시가총액 거래 금액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만들고 있어요. 파이썬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정말 짱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이거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거래 대금, 거래 데이터들 가지고 분석하는데 왜 파이썬 쓰는지, 파이썬 언어를 쓰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언어를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이 편집기가 파이참이라고 해요. 파이참. 보시면 알겠지만 헬프에 어바웃 보시면 파이참.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이참을 치시면 파이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파이썬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설치 방법들을 인터넷 뒤지시면 나오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짜거든요. 무료고.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는 거죠. 메뉴에 들어가면 1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켓캣 볼륨. 마켓캣 볼륨. 제가 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코인 마켓캡, 마켓캡 볼륨에서 얘를 함수가 얘죠. 얘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실행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먼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죠. 예. 금액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타이틀 들이
24시간 볼륨이 나오거든요. 이 볼륨을 제가 한율로 곱했어요. 그래서 한글, 그러니까 볼륨이 달러로 나오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빨리 달러로 나오는데 이걸 다시 원화로 그 환산해 줬으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되는 게 맞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아까 고친 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봐야 돼요. 보고 힘들어도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시가총액 들어가 보고 1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21등부터 20개를 출력해보죠. 디폴트 20개니까. 자, 이게 나오죠. 이제 거래 대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건 10억 원이야. 10억 원. 여기서 재미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ETC,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콘통, TUSD. 이런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재미없는 것들은 출력하지 않고, 이런 것들, 시가총액보다 큰 것들, 거래 대금이, 이런 것들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그래서 그 애들을 분석을 하면 뭐 조금 의미 있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빠른 어떤 발빠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고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기 들어오면 먼저 메뉴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여기에 뭘 붙일 거냐면 하나 더 붙일 거죠. 2번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금액. 여기에다가 순위별이 아니라 이제 얘는 이제 급등 뭐라고 적어야 되나, 급등 아니면 거래금액 상위, 거래금액, 그래, 거래 금액?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가총액,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시가총액. 급등, 급락. 거래 금액? 네? 거래 금액 상위. 거래 금액? 와, 이거 진짜 이름 짓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프롬 짜는 것보다. 거래 시가총액, 급등 순위, 거래 볼륨, 급등이라, 우선 급등이라 할게요. 급등 별 시가총액 이렇게 이름을 딱 맞출게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 3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3번으로 하고, 2번을 하나 추가시켜야 되는 거죠. else if 메뉴가 2번이면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아직 만든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건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들려고 하는 거고, 급등별 시가총액 거래금액 해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1번하고 거의 다 똑같은 거죠. 1번하고 똑같아요. 단지 1번하고 틀린 점보다 순위별이 아니라 급등 되는 애들만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유틸 포도를 보고 여기에서 이걸 보는 거죠. 시작 랭킹 입력해 주십시오.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작 랭킹을 할 거예요. 시작 랭킹을 할 건데 몇 개씩? 이건 디폴트가 몇 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100등에서 100개씩 디폴트가 100개씩
검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죠.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넘은 100개씩이죠. 우리는 100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랭킹이 사람들이 입력을 할때 0부터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1부터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0으로 입력했을 경우는 1부터 검색하도록 이제 바꿔주는 거고, 99를 입력을 하면 엑시트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걸 하나 더 만들 거죠.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함수가 뭐냐면, 프로그램은 함수로 호출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코딩을 할 거잖아요. 프로그램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급등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이것도 다른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거죠. 어떤 기능에 대한 그룹. 이걸 우리가 펑션, 아니면 시가총액,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폰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폰트를 설정하는 이유는,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깨지지 말라고 이제 폰트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달러당 환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1180원 정도 돼 있는 거죠. 가져오는 거고, 랭킹이 들어가는 거죠. 랭킹이 1위부터 들어가면, 너미 지금 우리 100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100개씩. 그래서 1등부터 100개를 어디서 가져온다? 코인마켓캡에서 가져오는 거야. 자, 한번 보시죠. 코인마켓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코인마켓캡의 API의 그 DOC, 다큐멘트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서 코인마켓캡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모아놓은 귀중한 데이터를 공짜로 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립토 커런시가 있고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익스체인지는 거래소에 대한 정보. 거래소에서 어떤 정보를 주겠어요? 내가 어떤 코인을 산다, 판다, 어떤 코인을 본다, 가격을 본다, 이런 것들.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뭐예요?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API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마켓캡은 베이직이 그 사용자들의 그게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베이직, 하비스트, 뭐 스타트업,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런 게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금이 돼요. 가금이. 그래서 지금 이 API는 코인마켓캡 아이디 맵 이렇게 날리면 이런 데이터가 오는데, 이건 그냥 공짜로 다 누구나 다이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얘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상당히 코인마켓캡이 프로그래머들한테 코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그 문서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데죠.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코인에 대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개수로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로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타데이터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넘겨줘요. 어떤 게 있냐면, 웹사이트 정보, 뭐 테크니컬 다큐멘트 정보, 뭐 트위터, 레딧 이런 정보들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는 공짜예요. 누구나 다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코인마켓캡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내줘요. 좋죠? 그 다음에 리스팅 라테스트. 이건 이제 리스팅 라테스트, 최신 리스트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내주고 있죠. 아까 메타데이터에는 뭐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레딧이 어디냐 이런 정보를 주는 거고, 여기 그
리스트 라테스트는 이런 요구를 주는 거죠. 금액, 현재 금액, 그리고 비트코인이 총 발행량, 그리고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양이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US달러로 지금 현재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볼륨이죠. 이 볼륨들,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마켓캡, 이거죠. 이게 달러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달러로, 이게 비트코인이 달러로 돼 있고, 이 정보하고 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몇 개씩 가져와야 된다. 100개씩 가져와서 마켓캡 대비 볼륨 금액이 한 배 이상인 것들만 제가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하나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제가 호출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스타트가 그 순위가 몇 등이냐, 1등부터 리미트 100개까지 가면 1등부터 100개까지 정보를 저한테 보내줘요. 어떻게? 이렇게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정보를 이렇게 주면 저는 이걸 파싱해서 이제 그 중에서 24시간 볼륨이 현재 시총보다 한 배 이상 큰 애들만 뽑아낼 거라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떤 걸 호출해서? 이걸 호출해서. 이거 공짜거든요. 호출한 방법은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같은 공짜고, 공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동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보고, 오늘은 얘를 할 거예요. 리스팅 라테스트. 자, 한번 해줘. 이걸 가지고 제가 코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죠. 제가 필요한 것은 이거 마켓캡, 시총, 그 다음에 24시간 볼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볼륨, 이게 7일 볼륨, 30일 볼륨, 뭐 이런 건데, 최신 데이터 24시간 중요하니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에 얘가 가격이 다운됐는지 업됐는지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걸 카피를 했죠. 똑같은 걸 카피했고,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급등별. 제가 자주 쓰죠. 영어로 바꿀 때,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구글 번역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급등. 점프. 이름을 뭐, 쇼. 점프 마켓캡 앤드 볼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서는 호출할 때 뭘 호출한다? 얘를 호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랭킹하고 넘버, 이 두 개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 랭킹과 넘버를 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코인마켓캡 API를 보면 이거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걸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 리스팅 나테스트. 아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출할 때 리스팅 라테스트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V1 크립토 커런시 리스팅 라테스트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저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호출했어요. 그때 이제 인자값이 뭐다? 파라메터가 스타트 순위 1위부터 리미트 100개, 그리고 US달러로 달라는 거죠. US달러로 주고, 그 다음에 넘겨줄 때 포맷은 JSON 포맷.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JSON 형태예요. JSON 형태. 요즘에 우리가 어떤 데 보더라도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는 JSON 포맷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넘겨주죠. 또 API 키가 있어야 돼요. API 키는 뭐냐면, 코인마켓캡에 로그인 한 후에,
API 키는 남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벨로프 방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한 후에 보면 API 키를 발급받아요. 이렇게. 제너레이트 키를 하면 API가 하나 생기고, 저는 이미 이걸 눌렀기 때문에 하나 생겼죠. 그리고 카피 키 하면 제 키가, 제거 쓰지 마세요. 이 키가 있는데, 이 키를 여기다 등록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키 값을. 이 키가 없으면 이 API가 공짜이더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서버에서는. 이 API 키, 자신들이 인증한 사용자한테만 이 공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쓰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으냐면, 여기 코인마켓캡에 다큐멘트가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누르시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그냥 쓰면 호출돼요. 형식만 맞춰주면. 어떤 형식? 스타트, 몇 번, 랭킹 순위, 그다음 리미트 100개를 가져올 것이냐. 콤버터는 US 달러만 하고 BTC까지 할수 있는데, 굳이 BTC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US 달러로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알고 싶은 거니까. 예. 금액을 알아야지 직관적이지. 뭐 1000 BTC 이러면 뭐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1조 달러 이러면 뭔가 팍팍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자기가 발급한 API 키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 100개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게 PDE 데이터 프레임인데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심볼 받고, 랭킹 받고, 마켓캡, US 볼륨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올라가는지, 떨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24시간 이걸 가져올게요. 이거 이 정보까지도 내가 가져올게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이거 이름으로 완전 맞춰 보일 수도 있는데, 심볼 맞추고 랭킹 대신에 얘들이 쓰는 건 뭐냐면 순위잖아요. 지금 얘 순위 쓰고 있는 게 잠시만요. 랭킹, CMC 랭킹. 네. 보내주는 이름이 CMC 랭킹. 그 다음에 마켓캡 주는 게, 필요 없고, 이거, 어디 있더라? 신보. 필요 없고. 마켓캡 이걸 가지고 싶은 거야. 이거 마켓캡 가지고. 볼륨은 볼륨 24시간 볼륨, 하루 동안 볼륨. 이것도 USD 달러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둘레 여섯 다섯 개를 받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00개가 받아왔어요. 보여드릴게요. 100개 받아왔다는 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F4로 들어가면 디버그 모드예요. 디버그. 얘가 디버그 버튼이요. 누르면 디버그가 돼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100개를 받아온 걸. 100개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현한 게 4번이고, 4번에서 2번 들어갈 거예요. 네, 급등. 자, 그러면 100개니까 엔트. 기본 100개를 가져올 거예요. 자, 받아왔어요. 빨리 받아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아, 얘가 아니라 얘죠. 자, 1등이 BTC. 뭐 이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몇 개를? 100개. 맞죠? 랜 100개. 100개를 받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 거죠. 뽑아낼 때는,
이 포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리스팅 라테스트가 배열로 돼 있잖아요. 100개의 배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포문인데, 이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한번 돌면 하나 빼주고, 포문이 막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다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DX, I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비트코인의 내용들을. 이한 줄이 I에 들어가는 거죠. I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0번이다. 아,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뭐가 들어간다? 이더리움 들어간다. 맞죠? 이더리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는 I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인덱스가 1번이라는 것은 IDX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데이터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I로 하니까 좀 웃기죠. 이름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시간 걸리니까 하지 마.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고. 자, 이제 들어왔어요. I를 보시죠. I. 뭐가 있는지. 자, I 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요? 우리가 뽑아낼 때 중요한 정보는, 내가 뽑을 때 CMC 랭킹 필요하고, 심볼 필요하고, 맞죠? 그런 다음에 코토 안에, US달러 안에 뭐가 필요한 거죠? 마켓캡하고 볼륨 24. 그 다음 현재의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퍼센트 체인지 24.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 떨어진 거잖아요. 이 정보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지금 이건 US달러를 한글로, 뭐야, 그 하나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걸 먼저 이제 가져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매크캡 볼륨 24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한글 달러를 1193원이네요 지금. 엄청 올랐네. 어제까지는 1180원이었는데 또 올랐네. 하여튼 이거하고 이제 이거 마켓캡 밸류가 얼마냐면, 여기서 찍어줄게요. 이게 금액이에요, 금액. 이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씩 들어가고, 들어가서 계산해주고, 하나로 다 계산해준 거예요, 달러를. 그 다음에 IDX가 0이면, 가보죠. 제가 프롬 짜다 보면 가끔가다 이게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그 그래프로 그려지잖아요. 그래프로 그려질 때 지금 출력하는 애들의 그 금액이 조 단위인지 아니면 천 단위인지 천억 단위인지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그게 필요 없고,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심볼 집어넣고, CMC 랭킹 집어넣고, 마켓캡 집어넣는데, 어떻게 디바이, 그러니까 존대 조를 이제 우리가 표시해 주면 160조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일십 백천만 십만 이렇게 공이 엄청나게 보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금액을 나눠주는 건데, 지금 이건 할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다 제거시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집어넣어 주는 것부터 할게요. 마켓캡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볼륨 24 들어가고, 퍼센테이지 이거 이것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저는 하나 더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 안할 거예요. 이거 그냥 현재 금액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타입이 플로트고, 플로트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집어넣고 싶은 것들은 이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if, 볼륨 24, 금액이,
큰 거, 마켓, 시총보다 큰 놈들만 뽑아내고 싶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하면, 현재, 볼륨이, 마켓 볼륨보다 이렇게 볼륨이 큰 애들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첨자를 더 받으면 좋죠. 몇 배. 한 배, 두 배. 이게 영어로 뭐지? 한 배, 두 배. 네, 두 배. 영어로? 영어. 한 배, 두 배. 이 뜻인가? 타임즈? 두 배. 한 배. 두 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건 타임즈가 그런 뜻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 배 두 배란 뜻이에요. 이게 곱. 아, 프로덕트 곱. 프로덕트라고 써야 되겠네. 프로덕트. 이게 더 직관적이네. 프로덕트. 프로덕트 해서 이게 이걸 고정적으로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배, 두 배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죠. 나누기. 볼륨은 마켓캡 24시간 볼륨에다가 이걸 나누는 거죠. 나눠서 몫이 뭐다? 크다. 크거나 같다. 혹시 크거나 같다. 뭐보다? 프로덕트보다. 맞죠? 그러면 한 배, 두 배. 이게 더 훨씬 더 가변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풋해서 순위를 받고 그 다음에 몇 배 하나 더 받는 거죠. 랭킹하고 프로덕트를 받고 프로덕트 받는 거죠. 이렇게 얘를 프로덕트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똑같은가? 스타트 겟코인, 스타트 오더 겟코인 프로덕트. 몇 배 이상이면, 몇 배? 우선은 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하지 말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는 거죠. 주고 우리가 인자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이 한 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이걸 안 보내주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는 한 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죠. 한 배. 그래서 나누기 몫이 1 이상이 나오면 이제 그걸 이제 여기 테이블에 담는 거죠. 이렇게 담는 거죠. 다 담았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한번 돌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디보그 한번 해볼게요. 잘 되고 있는지. 자, 4번 시가총액 들어가고, 2번 급등별 시가총액 들어가고. 자, 디폴트는 100개? 오케이, 엔터. 아, 시장 랭킹 1번 엔터. 그러면 오류가 생겼죠?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4번, 2번, 1등에서 함수 들어가는 거죠. 응? 들어왔어요. 1등에서 들어왔는데, 프로덕트 넘 100개. 오케이. 랭킹은 1등.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찾아볼게요. 한 칸씩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함수가 있으면 함수 안까지 들어가는 거고, 얘는 함수가 있더라도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제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걸 누르면 그냥 지나쳐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고. 100개 나오고, 맹풀 만들었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고, 계산해 보면, 이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있는데,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if get volume is not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and 뭐, or, 이거나 or, 뭐, volume 24h가 이제 none이면 얘는 무조건 그냥 높은가? continue 이렇게 가는 걸로. continue가 뭐냐면 none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계산하기 힘든 거니까 가격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오류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디버그. 4번, 2번, 1등부터. 어? 왜 두 번씩 눌러야 들어가는 거지? 웃기네. 뭔가 이유가 있나? 됐고. 또 오류가 있네? 다시 한번 해봐야죠, 계속. 얘가 오류가 생겼는데도 죽지 않는 이유는 트라이 캐치를 잡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그래서 괜찮은 거죠. 시장 랭킹 1등. 두 번씩 들어가는 거지. 들어왔고. 한 번. 그 다음에. 어? 바로 죽네? 알겠어. 4번, 2번, 1번. 자, 마켓캡. 넌 아니고, 볼륨 24. 넌이 아니니까. 자, 내려가는 거죠. 지금 위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얘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얘는 US 체크였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다시 디버그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답답하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안 찍었구나. 찍고 다시 할게요. 4번, 2번. 지금 두 번씩 나오는 이유는, 아, 이것 때문에 두 번씩 나오는 거죠. 아, 오케이. 이거 없애버렸고. 자, 하나씩 내려갈게요. 한 줄씩. 볼륨 24. 이해가 걸려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아까 오류가 생겼으니까 일로 바로 들어가서 몇 번째지? 심볼 825번째에서 지금 오류가 테드에서 오류가 난 거죠. 테드에서. 그래서 마켓 볼륨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
한 줄 많이 급등했네요. 한 줄씩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심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램프. 마켓콜류.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여기서 끄집어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잘못했죠.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는데 4번, 2번, 1번 들어가 고 들어간 거죠. 그거 고. 됐죠? 이제 죽진 않죠? 그럼 이제 다 죽지 않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 안 죽었죠? 이제 통과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짜는 게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심볼. 이렇게 받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심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CMC 랭크. 미리 받는 거죠. 이렇게 CMC 링크를 받고, 이렇게 받는 게더 깔끔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깔끔하게 받는 거죠. 얘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 변수에, 이게 변수라는 거 아시죠? 값이 이 변수에 당기는 거죠. 값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C하고 파이썬 트린 게 뭐냐면 C는 이렇게 어떤 if 문에서 이렇게 시작과 끝은 이렇게 중괄호로 구분하는데 파이썬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중괄호가 없어요. 이런 중괄호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인덴트로 구분하죠. 이렇게 찍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요. 이렇게 인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니까. 자, 이제 돼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한다? 이제 심볼로 바꾸고 변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좀 깔끔하니까. 이런 걸 선호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퍼센트 체인지 24.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받았으니까 네임즈 하면 이제 네임들이 쭉 나올 거고 이제 그룹에서 네임즈 해서 이렇게 출력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출력해주면 끝나는데 금액을 아까 조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맨풀에서 지금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지금 급등 급락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맨풀, 우리, 좀, 뭐 사이즈가 있나? 이런 게 없고 맨풀점 랭스 이것도 없고 네임 함수를 통해서 얘를 이런 걸 이제 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니까 7개가 들어가 있네.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if 만약 아 if 내내 램플 개수가 is 제로냐 제로라고 0이냐 그러면 프린트 해야 돼요. 프린트 데이터가 없다. 그 프린트를 하는데 색깔을 넣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퍼플, 시안, 프린트, 그린, 블루로 찍고 싶어요. 블루로. 좀 경고성이니까 찍고 싶어. 그래서 경고성으로 이제 찍어주는 거죠. 이거, 어디서, util API에 있는, 블루 프린트를 찍고 싶다는 거죠. 뭘로 찍고 싶다? 데이터가 없다. 그럼 이제 이것도 데이터 없다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니까 미리 이제 여기도 등록해 놓는 거죠. 노데이터라고. 가급적 중복되는 것들은 중복은 피해야 되니까 노데이터. 중복 이거 다 중복되는 것들이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얘를 찍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이 함수도 util API. .에 속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장 하나하나가 끝나면 이렇게 콤마 해주는데 파이썬은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예. 이런 거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포물을 다시 돌려서 금액들을 다시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맞추는 거죠. 샵. 주석이 금액이에요. 금액을 재조정. 주석을 달아두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맨풀이 왜 자꾸 여기서 이 피드가 펜다스예요. 펜다스 이거 이것들은 이제 오픈 API로 지원되는 건데 이 펜다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구글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펜다스에서 뭐 하고 싶다? 포. 문은 돌리고 싶은 거죠. 펜다스 포인. 펜다스에 있는 데이터를 폼을 하고 싶다. 돌리고 싶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명령을 쓰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폼을 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폼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조로 돼 있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조, 이렇게 엄청난 글자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7개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기준으로 0의 자리를 잘라주는 거죠. 이제 결과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있으니까 펜다스의 함수 이름이 이거예요. 맨풀의 로우 맞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로우 안에 있는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저는 어떤 걸 가지고 싶은 거냐 하면 마켓캡 이거 하고 볼륨 24 이 금액이죠. 자 이거 똑같아요. 이것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켓캡 밸류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 받고 그 다음 얘는 볼륨 24라고 해서 하나 받고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고 쓸데없는 것도 날려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면 이게 지금 금액이 조단인지 아닌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억인지 백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인덱스를 알 수 없, 몇 번째 인덱스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 계산하고 바로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디바이드 바이가 어디에 선언되어 있지? 위에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는 전역이에요.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전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 되죠. 이렇게 나가면 디바이드하고 타이틀을 다 받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이번 건 별로 그렇게 난이도가 심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번 급등별. 자, 1등부터 100등까지 검색을 하는 거죠. 아, 오류가 생겼네요. 한번 찾아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항상 그러는 거니까. 문제 생기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트링인지 아니면 플로팅인지 잘 헷갈려요. 1등부터 나가서 응? 그 전에 문제가 발생했네. 다시 해볼게요. 4번, 4번, 2번. 얘가 오류가 생겨도 죽지는 않죠. 이게 트라이 캐치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조금씩 해보죠. 디폴트 100개, 랭킹 6번. 자, 이게 들어왔어요. 맨풀 들어왔고 하나씩 지나가죠. 자, 아, 여기서 오류가 생겼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모양이네. 아, 여기서 오류가 생겼어요. 왜 이게 오류가 왜,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쭉 갈게요. 고 죽진 않아요, 프로그램. 이게 좋은 거죠. 4, 2, 1. 그러니까 계속 맨풀 네? 로 얘들은 찾아보죠. 입력하는 거죠. 맨풀의 로우죠. 없네. 아, 이게 없구나. 그럼 다시 검색을 하는 거죠. 얘 거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보는 거죠. 우리 한국 사이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토로 이걸 써야 되는 거네, 이걸.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인덱스까지 0, 1, 3, 4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죠. 이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지 한번 이걸 써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보고 좋은 거 바로 이제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써야 되는 거네. 이게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다시 디버그를 한번 해보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고, 이게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실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든 처음에는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쉽죠. 자, 들어가잖아요. 자, 마켓 밸류 들어왔고 이거 들어왔고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디바이드 바이드가 얼마다?
얼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천억, 천억이요. 가장 큰 놈이 천억이죠. 이제 땡길게요. 고, 이제 나온 거야. 또 오류가 생겼나? 아씨, 계속 봐야 되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을 했네요. 다시 4번, 2번, 1. 들어가죠. 하나씩 하나씩 보죠.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 7개고, 네임, 즉 어떤 걸 받았냐면 USDT, ETC, 퀀텀 이런 7개가 제가 원하는 급등을 받아온 거죠. 자, F5 하면 단축키로 넘어가는 거죠. F5가 아니라 F8? 아, 여기서, 여기서 이름이야. 이름이 틀려졌어.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마켓 캡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마켓 캡하고. 이제 정말 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릴레이즈 모드. 4번, 2번, 1번. 또 오류가 있네요. 아, 진짜 끝없이 오류가 있네. 흥분하면 안 되고. 디버그 한 줄씩 계속 해볼게요. 아, 역시 저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네. 자, 디버그 들어갈게요. 4번, 2번, 랭킹 1위부터 100개까지 한번 조사를 한 거고, 자, 하나씩 들어갈게요. 마켓캡.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F8로 지나가는 거죠. F8이 한 주씩 지나가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자, 7개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켓캡, US달러, 볼륨. 아, 볼륨이 아니죠. 아, 이걸 안 고쳤구나. 볼륨. 볼륨 14. 괜히 이름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고. 2번 될것 같아요. 느낌 좋으니까. 4번, 2번, 1번. 랭킹 1위부터 찍는, 이제 나왔어. 이게 급등되는 거죠. USDT, 이더리움 클래식, 퀀텀 1등부터 100위까지 한 거예요. TUSD, 알고, ZB, SNT 이것들이 이제 1,000억 원대인데 올라간 거죠. 이게 2,100, 1,000억, 1,000억, 1,000억이니까 2,000. 2,000이고 이게 4,9. 이게 맞나? 아, 너무 큰 금액을 잡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작게 나왔네. 예. 어쨌든 급증도 보니까 코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찍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도 찍고 싶은 거죠. USDT의 순위도 이렇게 옆에다가 찍고 싶은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한 시간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서 저 뼈를 더 붙인 다음에, 제가 코인 소개할 때 이걸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 시간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어떻게 코딩하는가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현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